미래통합당 송청갑 천안함 예비후보의 온라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사회를 맡은 김상률 변호사입니다. 우선 후보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순천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천안함 예비후보라고 합니다. 아, 우선 제가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출마 선언을 우리 순천 농아인교회 앞에서 수어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저의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 제대로 드리는 일이 한번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수어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어 실력은 다소 부족합니다. 저는 미래 통합 당 소속이고 이름은 천하람입니다.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순천이 너무 좋아서 순천에 출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신청하신 후에 조금 더 저희 긴 입장문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천안함 후보자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기민들이 보내주신 영상 축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초보라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족한 것이 많은데 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재미 연습 많이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축전을 너무 늦게 보내주셔가지고 예, 저희 세팅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만약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서 후보님의 그 출마 입장 발표문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후에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후보님 나오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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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후보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함입니다.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대구가 낫고 순천이 기른 정말 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축전을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산업화와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민주화 모두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크고 포근한 정치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우리 순천이라고 믿고 이곳 순천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에 정치인 천안함이 해야 되는 정치는 바로 두 가지의 전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다는 국민을 더 우선하는 정치, 그리고 당보다도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해방 이후에는 어떤 반공이라든지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화라든지 또 그 후에는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민주화라든지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보다는 어떤 산업화 내지는 민주화 이런 큰 담론들이 더 우선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21세기에는 국가나 집단이 우선되기보다는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정말 개인 한 명 한 명이 우선되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말 사람이 귀하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듬는 그런 정치를 할 때가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냐. 저희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기보다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을
국민 스스로가 자유롭게 더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드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국가 안보라는 틀 안에서 국가를 위해서라면 국민 수십 명,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까지 희생되더라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일부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우리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 국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고 아끼고 지켜내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나름대로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이정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컨트롤타워를 총리께서 하시고 대통령께서 하시는가. 그러다 보면 국민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대외 신인도, 국가를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외교도 중요하고 국가 전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행복, 재산을 조금 더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보다도 국민을 더 우선하는 정치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 문재인 정부가 10가지를 얘기하면 11가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먼저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가끔씩은 따끔한 회초리도 들고 건전한 비판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야당이 정말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정부 여당이 10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칭찬도 하고 한 대여섯 가지 정도는 그러려니도 하고 한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정부 여당이 뭘 잘못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 여당이 무슨 말만 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부 여당은 A라고 했는데 그걸 곧대로 듣지 않고 왜곡해서 듣고 B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것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셔서 정치에 대해서 100% 이해하시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을 믿는 것이 우리 국민 여러분은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귀신같이 아시는 분입니다. 정말 야당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정어린, 진심어린 비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얘를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잡아야 되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건지는 그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21세기에는 우리 이 그지 그다지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당으로 또 쪼개지고 지역으로 쪼개지고 이러기에는 너무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야지만 정말 앞으로 급변하고 정말 전 세계가 경쟁 대상인 21세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말씀드리는 게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떠올리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정신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참 좋아하고 지금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타파하시고 시도하셨고 그 아이콘이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진정한 이유는 본인의 당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우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자기 지지자들의 반대를 모두 무릅쓰고 한미 FTA 하셨어요. 그때 시위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지지층 다 등돌렸어요. 그래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려면 한미 FTA 해야 된다 라고 믿으니까 다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하셔가지고 한미 FTA 하셨습니다. 파병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법인세도 인하하셨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저희 젊은 보수의 가장 주된 공약이기도 하고요. 가장 보수주의적인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당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왜 돈 많은 기업들 세금 깎아주냐, 자기 지지층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보수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예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지층도 등을 돌렸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 감각이 그렇게 좋았던 양반인데 그 누구보다 다 더 잘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당과 지지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도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가? 문재인 정부가 나도 국민으로 포용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힘든 것을 누구보다 보셨던 분들이 주축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30-40%의 본인의 지지층은 꼭 끝날 때까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좀 잘못되면 수정도 해야 되고 공약이라도 좀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본인 지지층들이 안 좋아하는 거라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굉장히 급격했죠. 저도 최저임금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올려야 된다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주도 성장했을 때 그 전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고 돈을 쓰면 경제에 활력이 생길 거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올려도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저축하고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빚만 갚고 시장에 돈이 안 돌죠.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나 시기도 좀 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 52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취직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OECD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해야 됩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맞춰야죠. 그렇지만 52시간 하자마자 또 뭐가 겹쳤습니까? 미투가 겹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회식 문화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갑자기. 주 52시간 취지 좋아요. 미투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념도 좋고 나의 정체성도 좋고 우리 당도 좋고 우리 지지자도 좋지만 지도자라면 국민을 위해서 내 지지층을 대신하는 정치도 가끔씩은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정치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말 국가라는 큰 틀에서 국민을 꼭 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돈을 조금 벌더라도 세금을 조금 걷더라도 국민들이 쓸 돈을 늘려주는 정치, 국가를 우선해서 국민의 안보를 위태하는 것,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를 가장 우선시하는 정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이 아니라 내 지지층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부를 위한 그런 정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당도 칭찬도 할 수 있고 같이 만나서 제대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비난을 위한 비난, 트집잡기, 모욕주기 이런 걸 안 하는 품격 있고 품이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멋지다, 멀쩡하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멀쩡한 정치, 새로운 정치 이런 것들을 우리 순천 시민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빨리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믿고 이곳 순천에 왔습니다. 저는 아직 시작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제가 10년,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제1의 보수 정당의 주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제가 호남을 모르는 반쪽짜리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호남을 위한
전 국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젊을 때 호남을 배우고 진정으로 진하게 느끼러 이곳 순천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 입장에서도 순천을 이해하는 보수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이해하고 순천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수 정당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멀쩡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수 정당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 차라리 지금은 아직 부족한 것 같지만 순천이 길러주시기를 간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지혜에 대해서 그럼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예. 김현 리뷰보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입장 발표문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속기록을 다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남동현재 신경 기자입니다. 우문이지만 이번 총선 때 목표가 당선입니다. 당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몇 프로 지금 그 지금 현재 수준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사실 저의 출찰입니다. 제가 사실 조금 더 일찍 결단을 내리고 우리 순천 시민들께 인사도 이미 올리고 준비를 길게 했었어야 되는데요. 전 제가 만약에 4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 70% 목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었기 때문에 저는 51% 정도를 현실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보수와 어떤 진보 차이, 그것과 그리고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어떤 보수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저의 하소연부터 조금 하자면은, 저희 젊은 보수는 원래 독자 창당을 목표로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들 많은 분들 뵙지만 다 거의 몇 명이냐, 돈은 얼마나 있냐, 현역을 뭐 섭외했냐, 당사는 어디에 있냐, 그런 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저런 질문을 해주시는 기자님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이념적 차이와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방법론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는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을 방법론으로 합니다. 즉, 굉장히 뛰어난 이념이나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나 관행, 관습을 뛰어넘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믿는 방법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수는 점진적인 개혁을 방법론으로 삼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질서와 법이 우리 인류가 축적해놓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믿고 거기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쌓아 올라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수주의자는 법치주의자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미래통합당부터 법을 많이 어깁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연말에 국회 안에서 집회 시위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당시에.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겁니다. 보수는 절대로 법을 어기면서 집회하거나 시위하면 안 됩니다. 보수의 원칙,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또 있죠.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그 절차 전체가 굉장히 잘못됐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희 당과 입장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용적으로 잘못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몸싸움하고 사람 감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그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물론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선거법이라고 잘 몰라서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본질적인 법의 정신과 법의 질서를 지키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가는 품격 있는 보수, 그게 바로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는 국민 개개인보다는 국가
어떤 공동체의 이상을 조금 더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이상, 공동체의 방향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는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으로서 사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또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래에 큰 정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걷더라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일을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합니다. 세금을 조금 덜 걷었으면 좋겠다. 국민이 힘들게 번 돈을 국민이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너 일자리 몇 개 만들 거냐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 열심히 하시고 있잖아요. 일자리 만들라고. 저는 단언컨대 0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사업하시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 불필요한 부분 줄이고 정말로 세금을 들여서 억지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억지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강한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 조금 돌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수 진영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하고 자유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념적, 생각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국가와 기업의 자유, 그리고 강한 국방, 강한 안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 품위 있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주시면 예. 예, 선언백 조원순 기자입니다. 먼저 광주, 전주, 그다음 이제 호남권의 3대 도시로 좀 발전하고 있는 전남 제일의 도시이자 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역동적인 성장하고 있는 순천시에 전념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바닥인 이 순천의 네, 험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젊은 우리 좀 천보람 첫보람입니다. 예. 첫보람도 해보세요. 저처럼 후보님께서 네. 그 약발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구체정치와 그리고 꼼수정치를 있었는 그 거대 양당을 비롯한 기성정치인들에게 이침을 가하고 그리고 떡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그런 오만에 빠진 여권과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험지로 가기를 싫어하고 또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도전 정신으로 이 험지의 희망을 것에 그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수 보겠다. 그런데 굳이 네.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 신인으로서 미래통합을 후보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 질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실 이걸 출범을 준비하면서 젊은 보수라는 그룹이 오라는 데가 저희 자랑할 시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합리적인 중도를 자처하시는 분들도 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사회의식, 역사인식은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엊그제 CBS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 김대중이 낫냐, 박정희 대통령이 낫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를 죽이시려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공안에 출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모자란 민주정부도 독재정부보다 낫습니다. 저는 박정희, 박근혜를 비교하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골랐을 겁니다. 독재정부도 독재정부 1위 해야 됩니다.
독재 정부 중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냐 전두환, 전두환이냐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독재하면서도 경제 못 살리는 무능한 대통령도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 살린 공은 공개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정부는 아니에요. 민주정부가 더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어떤 대통령이라도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더 위에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한테 늘 걱정합니다. 저희 여기 계신 우리 10년 이상 저의 동지로 지내고 있는 김탄국 변호사님이신데 되겠냐 이래서 너 잘리는 거 아니냐 가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합리적인 중도에서 많이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합리적 중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선명한 보수입니다. 이게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저희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40% 감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도 40% 감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세가 17%고 우리나라가 25%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업 어디다 차리고 싶으십니까? 싱가포르겠죠. 그리고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소득세가 2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싱가포르는요, 싱가포르 사람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 일하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세후 연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동 리그의 축구 선수들이 왜 많이 갑니까? 거기 세금 없잖아요. 세금 안 떼니까 세후 연봉이 높으니까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싱가포르처럼 국가가 세금을 좀 덜 걷더라도 기업하기 좋고 기업인들이 연봉보다 낮춰서 좋은 사람들 리크루팅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회사 헤드쿼터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도 과언이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건 진짜 드뭅니다. 저는 국가가 세금 많이 걷을 국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깎는 것만큼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선명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회 개인을 사회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선명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보수정당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보수정당이 사회인식, 역사인식 정말 후졌고 보수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운 수구 권위주의 꼴통정당일지라 할지라도 정부가 그러신 거 아닙니다. 지금 축사 보내신 정병구, 김세현 의원님처럼 되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 그렇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선명한 보수이기 때문에 저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보수정당에 가서 내가 이 보수정당을 바꾸느냐 내지 내가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드느냐. 후자가 사실 더 좋았죠. 아쉬워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 순천에서 뵙는 분들 중에도 네가 그냥 당 만들어서 나왔으면 차라리 너를 찍어주기 편할 텐데 왜 이런 이따위 당에 이따위 너무 심한 표현이 제 당인데 왜 이런 당에 출발했냐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창당을 해서 미래통합당 규모의 큰 보수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제가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미래통합당의 주인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길을 택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은 없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만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그냥 당대표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충성하는 그런 그저 그런 국회의원 한 명이 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순천으로 갑니다. 제가 만약에 강남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에서 나갔다 국회의원 시게 됐다라고 하면 당에 대해서 비판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갖다 꽂아버리고 공천 배제해버리고 그만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순천에서 대구 출신의 젊은 이름도 아예 그냥 젊은 보수라고 써놓고 있는 보수라는 놈이 당선된다. 당에서 저한테 뭐라고 아무 말 못합니다. 제가 당대표를 얼마나 비판하든 저 못 잘라낼 겁니다. 그럼 저 아예 그냥 호남 보수당 하나 창당해버리죠.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물론 순천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큰 정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내 포지션을 확보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독자 창당을 생각했을 때 하려고 했던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곳 순천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순천 시민들께서 그래 너의 뜻은 그런데 왜 우리가 너를 키워줘야 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비록 순천 출신은 아니지만 순천 전입하니까 싫습니다. 네. 순천 사람과의 인연이 있습니까?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여기 있고 제가 순천에 사건도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인연이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학연, 지연, 혈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예. 사건 관련해서 네. 통합당 후보가 되기 전에 네. 추인된 건데요. 네. 그 사건 의뢰인이 현역 지금 현 민주당 시의원이다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태양광 관련해서 최초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예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저는 고소를 안 하고 다른 기자를 고소했어요. 네. 형사는 무혐의 되고 됐고 민사만 진행 중인 상태인데 향후에 순천서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민주당 시의원의 변호를 계속 하실 수가 있을런지 껄끄럽지는 않으실란가 그게 궁금해서.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당 김선동 후보님도 저한테 사건을 맡기겠다면 수임할 예정입니다. 전 변호사는 의사랑 똑같습니다. 오는 의뢰인 마음 안 돼요. 살인자도 변호해야 돼요. 가끔씩 살인자 변호한다고 변호사 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 지금 제가 이제 고소를 한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우리 민주당의 시의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을 좀 초월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변호사로서 일하는 것도 별개로 또 일도 하고 그런 사실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제가 미래통합당 후보고도 정치인으로서 여기 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님께 아니 민주당 시의원님이 저희 의뢰인이나 별개로 사실 앞으로는 언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이런 일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오셔서 예. 의뢰를 했던 분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절 수도 있다고 예,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해임을 하시든 아니면 자꾸 다른 분한테 맡기시든 할 거는 전적으로 그 의뢰인의 판단인 거지 저는 그 판단에 따를 예정입니다. 네. 예. 공장신문 기자 김승건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대답을 들었을 때 그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 대한 호불호가 있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그 보수 정치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 너무 훌륭한 질문이시네요. 역시 우리 순천이 정치 1번, 호남 정치 1번지라는 게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서울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 수준 높은 질문들 드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솔직히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에도 보면 조금 경제 친기업적이고 좀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관점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많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호남을 기반으로 하신 분들이 수도권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더 진보적인 편이시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보수적 관점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민주당에서 보수적인 스펙트럼을 할까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민주당에서 허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다면 또 중도 합리적 중도라고 하시는 분한테 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약간 좀 애매한 게 좀 싫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라는 건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명하게 부딪히고 정치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선명하게 각자의 다름을 드러내고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그러지 않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서로 그냥 이미지 정치하고 전 그게 싫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나 선명한 보수다. 이름부터 젊은 보수라고 지금 다 말렸어요. 야 저렇게 하면 너 표 다 떨어진다. 아니에요. 저는 보수라는 가치를 선명하게 말씀드리고 보수라는 이름 자체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보수 정당으로밖에 갈 수 없고 이제 부정물에 뭐 생수 한 병 붓는다고 거기가 맑아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붓다 보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생수를 뭐 통으로 저 큰 통 같은 거 들어보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럴 각오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하려고요. 네.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교육 그 과정이 계속 딜레이되면서 현실적으로 고3 학생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그 학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오셨으면 나름대로 공부 잘했을 거고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 고3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정부 쪽에서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는가? 저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습할 시간을 너무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고3 수업생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를 스스로 학습을 강화하는 게 삼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학원 강의 좋죠. 들을 때는 막 다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원 문 딱 닫고 나오면은 다 까먹어요. 결국 자기가 익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모르는 문제 계속 풀어보고, 틀린 거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야 자기 스스로 그 개념도 이해하고 새겨야지 자기 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에 가는 일수나 학교 수업 시수가 사실 좀 많아요. 우리가 주 52시간을 하는 것만큼 학생들의 그런 수업 부담을 좀 경감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생각도 좀 너무 큰 고3한테 너무 큰 발언이겠지만 가끔 책도 좀 뭐 시집이라도 뭐 짧은 거라도 좀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이번 코로나 때도 동영상 강의로도 듣고 뭐 다 나름대로 대처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사태를 약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스스로 학습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으셨으면 어떨까. 저도 사실은 학원 많이 안 다니는, 이런 얘기하면 다 자랑청한다 생각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학원보다는 좀 혼자 해야지 사실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도 어떻게 보면 참 혼자 하려고 여기 왔는데요. 저희 당은 다 도와주실 것 같고 자습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의 고3 수험생들 여러분들도 자습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참 저 스스로 질문하는 선거법 일정 당연히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정현 의원이 지금 여기에 보면 축사도 하고 어느 정도 포지션이 우리 후원님 같아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순천 시민들이 지금 이정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원망, 이게 상당히 크고, 이번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미래통합당인가요? 지금 그분들의 어떤 역할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미래 그 당 총재를 꿈꾸시는 우리 후원님은 밝혀도 알아도 그 이정현 의원하고 그 우리 후보님의 관계, 그리고 네. 이정현 의원이 순천을 갑자기 뭐 떠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사과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우선 저는 우리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순천 시민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이정현 의원님은 순천에 대한 사랑은 정말 진정한 분입니다. 저도 만나뵌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말 순천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정현 의원님의 잘못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무소속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원내 교섭단체 수준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선거구라고 해도 무소속 의원이 그 테이블에 앉혀주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들어누워요. 뭐 들어, 왜 안 들어누웠냐 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누워봤자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못은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인 우리, 그리고 특히 거대 양당인 저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님 질문처럼 미래통합당도 잘못이지 않냐? 물론이죠.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축사 이번에 영상을 못 틀어드려서 그렇지만 유튜브에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제가 축사를 부탁드린 김세영 공천관리위원이십니다.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르십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의 시민, 국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고 하고 계십니다. 순천 갑 선거구에 광양, 곡성, 구의 시민, 국민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병국 의원님, 제 후원회장님이시거든요. 우리 정당에 굉장히 높으신 어른이십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잘못은 호남의 선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관심도 없는 호남에 대한 그 무관심, 홀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천심사 면접 보러 갔을 때도 갑을로 나눴으니까 잘 됐네, 기존의 민주당 후보들은 을로 가겠네, 이런 소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호남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저 그게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민주당 탓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도 지금 탓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선거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가 중요하지만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순천 시민 여러분들 분노 막 하고 우리 해경님 팔 잘려나가고 하지만 금방 다 씻고 어차피 너희 우리 찍을 건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기자님 질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진보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선거구가 진보 40, 보수 40, 중도 무당파 20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K도 마찬가지입니다. TK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순천 출신이었다면 대구에 출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정말 이 선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 선거구가 민주당 40, 미래통합당 40으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던 선거구였다면 해룡을 잘라내서 저기 광양에 붙이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 100번 돌렸을 겁니다. 서로 뭐가 이익인지 막 싸우고 뭐 하고 난리치느라 절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 너무 당돌하고 이게 너무 건방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 죄송하지만 이거 순천 시민들께서 너무 민주당만 밀어주신 탓이라고요. 일단 독재급으로 민주당만 밀어주시니까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당장 조금 반발이 일어나겠지만 어차피 우리 뽑을 거 아니냐. 너희 미래통합당으로 갈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바꿔주시고 결론적으로 민주당을 당선시켜 주시더라도 길게 봐서 40, 40, 20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TK가 마찬가지죠. 우리 후보님이 순천을 아직 잘 모르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순천 오신 지 1년째 얼마 됐어요? 사실 한 2, 3주 정도 됐어요. 2, 3주. 뭐 앞으로 선거가 한 27일 남았는데 다음은 42일. 예, 물론 이리 보면은 이 자료에 나온 대로 로스쿨 일기에다가 또 정부협의 회장까지 하시고 거의 리더십도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고 김현장이라고 우리 국내에서 프로포스 최고의 그런 후보로서 활동을 하시고 오셨는데 좀 쉽게 정치를 할 수도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젊은 층들 인재적이긴 하지만 젊은 층들은 우리 순천 예를 들어서 김강진 전 의원이 젊은 청년 민주당에서 제가 비례에 선거를 해서 이제 의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보고 있고 예. 그런데 순천이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꽂지 못했어요. 그만큼 언젠가 앞서서 순천의 정치의 일본 정도가 아닌 그런 평가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이제 특히 3당에서 선거구 협정으로 인해서 순천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 그리고 상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 민주당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그건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봐도 그래요. 예. 때문에 이번 선거도 예측이 전혀 안 돼요. 물론, 이 전략공천 받고 오신 그 소병경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 얼마나 압도적할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은 절대 아니에요. 예. 그 사람도 그저 그냥 여기 정상적으로 1차 분구가 됐을 때는 당연히 그 양반이 한 곳은 전략으로 가고 한 곳 갖고 나머지 후보들이 다툴 걸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사람도 처음에 생각하지 마 여기 와서 정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긴장을 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우리 순천에 오신 건 좋고 다 좋은데 이 호남이 그리고 작게는 전남까지 왜 순천이었는가 그것이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와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까? 라는 거라고 또 하나 일단 우선 그거 먼저 좀 들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저 원흉은 사실 저 양반입니다. 우리 이제 유상현 선생님 원흉.
사실 저희 젊은 보수라는 그룹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의 모토가 여기 써있죠. 진짜 보수 가치를 담대하게 말하고 호남에서도 인정받는 멀쩡한 보수 정치를 하자 라고 해서 좀 진짜 보수 가치를 담대하게 말하고 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법치주의 품격 이런 부분입니다. 굳이 말을 하자면 요 밑에 부분이 호남의 보수 정치를 하자 요걸 저희가 일반 대중에 공개한 거는 올해 2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호남에서 보수 정치가 진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 오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개인적인 문제는 있지만 좀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기분 나빠하시지도 않을까. 예예.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사실 많이 서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조금 첫 부분, 진짜 보수 가치를 담대하게 말하자라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자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저희는 혹시 여기 다 아시겠지만 민경욱 의원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막말 많이 하시고 이제 예전에 그 TV 그 방송인 하셨을 때 인상도 참 좋으셨는데 요즘 인상도 이러시지 않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보수의 품격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그분을 좀 컷오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인천 연수을이라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당에서 연수을은 저희랑 저랑 같이 공천인사 받으신 민현주 의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 아니라 좋다. 이분 드려도 된다 했고 공천심사 전날도 여기는 어차피 민현주 의원님이 계시니까 너는 다른 경기도 지역을 생각해봐라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수원이나 화성이나 뭐 과천이나 이런 데들을 위주로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물론 수도권에서 위성 하나 확보하는 건 저희 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 고민을 할 때 이제 한 2월 중순이었을 겁니다. 저희 학반이 저한테 와서 사람아 너 꿈이 국회의원 한번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전 국민을 통합해내는 멋진 보수 정치인이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멋진 질문을 하는데 제가 형 뭐 제 꿈은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멋진 전 국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보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호남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광주 동구 쪽을 더 생각했었습니다. 오히려 상징성이 있다면 대구 출신이 광주에 간다는 게 좀 더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전남도청이 있었던 쪽에 가는 게 오히려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광주에 갔을 때 제가 당선되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광주는 지역적으로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떤 광주 전역에서 관심을 받기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냥 현실적인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청이 사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정현 의원님과 상의를 드렸어요. 이정현 의원님이 우주 따지지 말고 순천으로 가라. 왜 그러냐? 순천으로 가라. 내가 내 꼬마 석자라서 물리적으로 뭘 조직을 동원해서 조직도 없고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순천에 대한 노하우는 알려줄 테니까 무조건 순천으로 가라. 순천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정치 1번지를 넘어서 사실 전국의 정치 1번지다. 나를 뽑아준 걸 봐라. 그 정도로 수준 높은 국회의원이 계신 분이고 나중에는 또 완전 정반대로 극좌라고 할 수 있는 뭐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완전 진보 정당인 통진당의 김선동 후보님도 뽑아주는 붙지마 투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자님 아까 말씀처럼 무조건 민주당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너가 하면 된다. 근데 저는 약간 그랬어요. 아, 난 제2의 이정은 안 되고 싶다. 난 제1의 천안이 되고 싶다. 근데 이정현 의원님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랑 나는 누가 봐도 다르다. 너보고 제2의 이정현이라고 할 사람 없을 거다. 그러니까 가도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순천으로 오게 됐고 더 큰 이유는 사실은 저희 가족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장담할 건데 갑자기 뭐 투표율 1% 나왔다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죠. 야반도주 안 할 건데 저희 가족이 다 내려와서 저랑 와이프랑 애기랑 장인어른 장모님 다 내려와서 살 거예요. 근데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광주가 살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광주가 살기 나쁘 좋지만 순천이 맨날 살기 좋은 곳이 1등하고 저희 가족이랑 여기 몇 번 왔었을 때도 와이프가 여기 정도라면 나도 애기 키우면 살겠다. 왜냐면 너무 교육도시고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도시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 1번지 수준 높은 유권자님들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도 고려했고 저의 개인적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살기가 좋다
라는 것도 고려했고, 요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순천을 가야겠다라고 했고, 가고 보니까 순천 사람, 순천 사람 이것도 또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순천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는 다 훌륭하시지만, 제가 정치는 안 해봤어요. 사이드에서 한 30여 년 일을 지켜보니까, 전문가 폐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나 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선이 있어서.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이요. 진심. 그러니까. 진심은 죄송하지만, 예. 짧게 합시다. 아니. 너무 이론적인 것 같고, 네. 한 번 더, 그 선거의 기본적인 게 어때요? 의외성이요. 의외성. 의외성이라고 이해를 들어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신 게 최고 여당 실세가 와가지고 몸바닥을 뒹굴고 노인들한테 잠을 자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여시고 잘난 인간이 와서 잘난 척하는 건 누가 마음이 여시고 못난 인간이 잘난 척한다고 또 마음이 여시지도 않으시겠죠. 저는 정치라는 거는 결국 엘리트 정치주의자라고 저를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좀 바꾸자면 똘똘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센스도 좋고 국가의 암담이 좀 빨리빨리 내다보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잘난 척만 하면 재미가 없죠. 마음을 여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은 기자님들 앞에 있기 때문에 되게 약간 학술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 원래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드럼도 잘 치고 랩도 잘하고 어르신들 저 좋아하시고요, 진짜. 제가 저희 아버지가 경북 시골에서 목회 하시는데, 거기 성도님들 다 70 이상이시거든요. 저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저는 의외성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인데, 선거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조직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전략도 중요하고, 그게 선거 비용도 중요하지만, 순천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서병철 후보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뭔 것 같아요? 노광규 후보님의 오랜 지역 기반과 조직이죠. 그게 아니고 예. 아까 전장에 말씀하신 김선동 선수가 당선이 됐고 이정현 선수가 당선이 됐고 지난 10년이 2월로 예를 들어서 김선동이라는 사람이 노광규를 이길 거라고 선거 11일째는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11일을 느껴놓고 여로, 그리고 바람, 그리고 민심 흔들린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심이 흔들린다. 노광규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무소속으로 나와도 무조건 될 상황이고 공천 없이도 될 상황에 딱 공천까지 마무리했어요. 100여 1000% 된다고 했는데 10을 넘고 민심이 바뀝니다. 그게 여론이고 바람입니다. 여론과 바람이면 그 어떤 것도 전략, 조직, 능력 없어요. 네, 이제 우리 최노원님이 이제 훌륭하신 분이니까 순천에서 또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다음에 재도전을 위해서 결과를 떠나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신다는 기대를 해보고 하지만 훌륭하신 분이 순천에 오신 거 환영하지만 끝까지 화이팅하면서 또 우리 순천시가 24개 의원도 있어요. 해령이 뛰어내고 23개 있는 분인데 재선국에 본인 방금 말씀하신 그 노인회관이나 정도다 이런 데 찾아갈 그 시간이 없어요. 선거 기간에 대한 예. 하고 싶지만 24시간 풀로도 못 다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23개 의원에 가서라도 한 번 얼굴 비치는 그런 후보가 되면 그게 큰 효과가 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저희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이런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인가 예. 어떻게 생겼는가, 진짜. 예. 그리고 대구가 코로나에 지금 진흙인데, 혹시 코로나 피해서 온 거 아닌가.
한편으로 우짜고 한 거예요. 하지만 대구에서 이렇게 대구를 하면 경상도에서 최고 양반들이 사는 신이 아니니까 기대도 해보고 참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시민들, 유권자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언론인들을 보다도 한번 열심히 해주시고 진심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약간 오해? 제가 그래서 명함을 드리면 제가 도망가세요. 이렇게 대구 출생 써있고 해서. 근데 저는 대구 출생이지만 서울에서 온 거고 대구에서 바로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민 여러분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그 노인네가 제가 그 우리 저희 이제 김상희 변호사님께도 얘기했지만 정말 노인회 같은 이정현 의원님 시즌2가 좋진 않지만 좋은 거는 또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회가 바보 막 얼싸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그게 좀 아쉽고 기자님 말씀대로 그래도 찾아뵙고 얼굴이라도 좀 제가 인사라도 좀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건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코로나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순천에 오기를 참 잘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이번에 우리 순천 의원에서 대구에 이제 경증 코로나19 환자 30분 받아주셨고 30분 추가로 받아주시려고 하다가 이게 또 호전도 되고 병상 상황도 이렇게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또 막 플랜카드까지 해가지고 막 시장님 막 다 나오셔가지고 의장님 나오셔가지고 야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다. 경기도에서는 막 안 받으시려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대구에 코로나19 환자를 받아주실 정도의 수준이 있는 도시라면 시간의 문제지 저도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제가 정말 순천 집어 많이 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솔직하게 제가 뭐 잘한다고 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너무 좋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언론에서 계속 험지험지 하는 게 좀 듣기가 쉽습니다. 사실 전 그런 거 좀 우리 그 저는 그래서 순천이라는 도시의 수준을 저도 짧게나마 정치적인 게 됐건 사는 게 됐건 시민의식이 됐건 짧게나마 저도 충분히 기자님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는 빨리 좀 이해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하루하루 살면서 여기는 진짜 살아도 되겠고 우리 아들의 고향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네, 후보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아, 예, 예, 예. 선생님하고 후보님은 구도는 뭐 노무현과 문재인 구도인가요? 사실은 첫날 순천에 도착을 해서 순천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흑백 처리를 해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보내주니까 저 기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무현 경제 컨셉이냐? 사실? 뭐 저희가 지금 감히 뭐 노무현과 문재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속내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저는 제가 우리 후보자 저보다는 6살이나 작습니다. 2년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한 3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2월달에 그때 이제 로스쿨 출범한 첫 회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저는 고향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저는 이제 충북대학교 로스쿨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학생회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취임하기 전이고 선거 당선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게 바로 지금 후보자였어요.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가 뭐 다음 주 금요일쯤에 시간이 되냐. 우리 서울역에 만나서 회의를 하자. 이번에 로스쿨 출범했는데 25개 회장들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한 열몇 개 회장들이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첫 후보자가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회장을 맡았고 제가 6살이나 나이가 많지만 제가 보좌당했던 제가 자처했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29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10년이 넘었는데 저도 서울에서 일을 바꾸고 하지만 내려와서 도와주는 이유가 저는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권자로서 인간 천하람, 정치인 천하람을 응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이런 친구가 정치를 하면 그래도 맨날 말하는 그 변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고 물론 이제 호남에 출마하자는 건 제가 뭐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하는 건 볼 수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한두 번 하면 그런 정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면 더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 한 건 하지 말자. 한 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됐고, 저도 제가 그렇게 추천한 원전 인해서 지금, 한 달, 최소 한 달 동안 순천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표현이 정제되지 않을 수 있고, 거칠 수 있고, 뭐 저희가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제가 10년 넘게 와온 천하람이의 진정성은 기자님들께서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척으로 네. 제 주변에 친구 두 사람이 부장검사가 네. 하나도 한번 두 사람이 있어요. 김홍하고 아, 예, 예. 네, 김정호 예. 두 사람도 같은 합동 사무소도 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험지에 험지라는 말보다 순지에 나와가지고 밥은 먹고 살아야겠다니까 예. 뭐 앞으로 계속 순천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같이 뭐 사무소도 같이 내고 그런 의향이 있는 건지 저는 말과 네. 고생하고 나는 이제 내 여권을 끝났는데 아, 제가 순천을 못 하는 게 저는 순천에 사무실을 낼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후보자님은 사무실 이미 계약을 했고요. 네,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사무실 얻었고 제가 다 사무실 얻었고 이제 가구나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순천에는 계속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저는 간다면 제 고향 충북 제천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기자께서는 아까 뭐 12년 정도 저를 보좌했다 이렇게 본인을 겸손하게 하시는데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보다 원래 더 정치에 잘 어울리는 양반이세요. 뭐 하면 인상도 더 좋고 말도 더 잘하고 잘하는 양반인데 항상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11년 전에 저희가 그 이제 로스쿨 학생 이제 대표자 모임까지 만들 때도 이제 저랑 같이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저랑 같이 부회장을 하셨고 되게 좋은 형님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좋은 형님이신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후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서 저는 이제 부족자라는 질문인 걸 알지만 사실상 뭐 입법 과제를 이루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지역을 대표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어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국회의원이 굳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필요로 그렇지만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황 문제 없이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정책이나 또 예산하고 측면에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는 지역 안건으로 국회 전국 안건으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지역 안건을 궁금해하실 테니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순천을 관광하는 입장으로 와보니까 사실 우리 순천이 관광자원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수도권에 얘기하자면 용인이 굉장히 관광도시로 성공을 했는데 용인보다 우리 순천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훨씬 뭐 100배, 1000배 더 많거든요. 근데 아까 와보면 예를 들어 순천만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순천만 제가 그때 애기 데리고 와이프랑 같이 놀러 왔는데 너무 좋죠. 저 세상에 와보고 야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나 그랬는데 그래도 좀 계속 정원이잖아요. 물론 테마는 계속 바뀌지만 좀 걷다 보면 약간 다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우리 여수 밖바다 이제 보러 여수로 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천만 주변을 조금 더 관광자원 좀 고도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주변에 아주 퀄리티 좋을 필요 없어요. 조금 을왕리 아니 그 뭐죠 거기 그 을왕리인가요? 테마파크 조금 월미도 같은 스타일로 좀 허접 표현이 좀 그러세요. 약간 규모가 작더라도 테마파크 같은 게 혹시 조그마하게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순천만 좀 걷다가 좀 지루하면 거기 가가지고 잠깐 놀러도 가고 애기들도 갈 수도 있고 연인들끼리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순천만 근처에 차 타고 조금만 가면 배우구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는 미래형 동물원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동물들이 드넓게 뛰어다니고 사람들도 죄책감 안 드는 정말 미래형 동물원이 있어도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이건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지역 일꾼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제가 서포트를 중앙에서 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는 뭐냐면 좀 큰 틀에서 보자면 너무 작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숫자 너무 좋은데 저기 앉아있는 저 테크니션 양반이 여수 사람이거든요. 저 양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게 자기가 어릴 때는 너 놀고 먹고 하려면 다 순천을 간대요. 여수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반대로 순천의 젊은이들이 놀러 여수로 갑니다. 아웃백이라고 또 막 순천에 있어가지고 아웃백 스테이크하고 순천에 먹으러 뭐 그랬다는데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천의 경제 활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 좀 더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저희 캐치프레이즈 후보 중에 하나가 들썩이는 순천 경제, 살만하는 순천 시민이고 좀 더 우리 순천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고 좋은데 약간 더 들썩거렸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하고 IT 벤처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그렇다고 우리 순천에 갑자기 매연 나오고 공장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관광산업을 고도화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뭐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 것 중에 생각해 본다면은 요즘 앱도 많고 뭐 모텔 앱도 많고 숙박 앱도 많고 관광 앱도 많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24시간 전화하면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잘지 알려주는 24시간 콜센터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다가 예를 들면 그냥 순천만만 한번 불러보면 뭐 어디 선왕사만 한번 갔다가 그냥 집에 갈 거를 거기서 전화해서 나 지금 선왕사인데 이 주변에 뭐 또 갈 데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또 거기다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관광산업을 좀 고도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지역 현황으로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고 우리의 진짜 뭐 수건인 의료 인프라 부분이죠. 근데 아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보면 뭐 의대 유치를 해야 되냐, 대학병원에 나야 되냐, 공공의료 쪽으로 가야 되냐 뭐 이렇게 막 논쟁이 있고 현실성이 뭐가 있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제가 저랑 몇 명만 상의하고 있는데 의대 유치한다고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순천에 병원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전남 동부권에서 우리 순천이 사실 의료 인프라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남 전체에 대학병원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좋은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컨대 순천대 의대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거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병원이 서울대병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전남대병원까지 올라가는데도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러면 순천대 의대로 우리가 길을 쓰고 확보를 한다고 한들 그게 순천의 의료 인프라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까? 물론 기분은 좋겠죠. 우리가 의대를 갖고 있는 도시다. 아, 물론 뭐 저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플랜 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플랜 B, C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플랜 B로 우리 공공의료 부분, 뭐 공중보건이 양성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외지인이니까 기초 논의는 솔직히 100% 이해는 잘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입장을 바꿔서 한의대를 한번 유치해보려든가. 한의대는 전국적으로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경희대 한의대랑 뭐 예를 들면 다른 한의대랑 격차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순천의료원 지금 만성적자고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걸 양한방협진병원 같이 만들 수 있는 우리 순천의 노년층 비율도 꽤 높은데 예를 들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시는 분들 가서 양한방 협진을 받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농지역에서 예를 들면 한약제도 좀 기르고 한약 관련된 산업도 좀 키우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저의 외지인의 시각으로 짧은 시간에 본 얘기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고 우리 순천 시민분들이 이걸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느냐. 왜냐면 우리 숙원 사업인데 숙원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는 순천 시민분들이랑 이야기로 나누고 여쭙고 의견 좀 들어보고 나서 저희 최종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게 저는 가장 잘 좋은 게 외지인의 새로운 시각과 현지의 노하우가 같이 결합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엄청 어려요. 저 아직 서른, 이제 한국 나라 35밖에 안 됐습니다. 민주당이죠, 전부 다 민주당이시죠. 그 시의원님, 뭐 도의원님, 뭐 시장님, 시의원님. 그렇지만 저는 가서 귀염 떨면서 앵길 수 있어요. 아유 형님, 누님, 이거 좀 의제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표현이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면 한국의 문제점이나 나아갈 방향을 오히려 잘 볼 수 있듯이 그러면서 그게 한국 사람이랑 잘
매칭이 되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듯이 저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철저하게 협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라는 사람이 순천의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후보님들 저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 특히 소병철 후보님 굉장히 존경해요. 저희 변협에서 상 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저는 소병철 후보님이 장관계로 타파한다면 저는 지역주의를 타파한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요. 다만 저 소병철 후보님에 비해서 제가 뭐가 낫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법조 경력에서는 더 비교도 안 되죠. 그분은 뭐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장 일을 잘할 나이, 제 인생의 전성기, 제 인생의 황금기를 순천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기자님들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 주장을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가 이 양반, 저 양반, 저 양반이 뭐 한마디만 하면 또 잘 바꿔요. 귀가 팔랑팔랑거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팔랑귀를 가지고 우리 순천 시민들과 같이 지혜를 모으면 저는 분명히 제가 순천을 위해서처럼 좋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얘가 정말 보수정당의 대표가 됐을 때 순천 시민분들이 그래 얘는 순천애야. 대구 출신이 아니야. 얘는 우리야. 대구랑 순천이 막 싸웠으면 좋겠어요. 얘는 대구 출신이야 순천 출신이야 뭔 소리야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런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추가 질문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로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